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조홍연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캄보디아는 물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물축제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번음뚝, 다시 말해 물축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올해 캄보디아 물축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였습니다. 네네. 이 물축제는 음력 10월 네. 보름달이 차오르는 때를 기점으로 메콩강에서 통해산강으로 흐르던 물이 역류하여 네. 바다로 되돌아가는 시기에 열립니다. 이 축제는 캄보디아인들이 메콩강의 풍부한 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예. 앞으로의 농사에도 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예, 매년 빠지지 않고 이 명절을 지내왔으나 올해만큼은 4년 만에 열린 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물축제 보트 경기를 보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를 올라갔다가 350여 명이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은 후 네. 3년간 이 축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열린 이번 축제가 캄보디아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물축제였고 그만큼 열기도 더 뜨거웠습니다. 네, 그 동남아 지역이 특별한 게 그 물축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옆에 태국도 그렇고요. 근데 성기사님, 캄보디아의 물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 예. 행사장에서 인기 가수나 코미디언들의 공연도 있고 많은 볼만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프놈펜 리버사이드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즐비하게 널렸지만 이 물축제의 꽃은 아무래도 수상 보트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각지에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진출한 수많은 팀들이 프놈펜 톤레삽 강에 모여 경기를 합니다. 예, 올해는 지난 3년의 공백기 때문인지 예년보다 훨씬 적은 245개 팀이 대회에 참여했지만 네. 이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강가를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네, 대략 30m 길이의 배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승선하여 노를 저어서 배를 몰면 심판들이 기록을 재고 3일 동안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팀이 우승을 거머쥐어 국왕으로부터 검과 투구 등의 상품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조정 경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국가적인 축제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축제를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또 선교사님 이제 선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적 입장으로 접근해 가고 계시는지요? 아, 예. 먼저 이 물축제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종교적인 의미 이전에 12세기에 크메르인들이 톤레삽강과 메콩강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16세기 바삭강에서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생긴 축제라는 설이 많습니다. 예.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설 말고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물에 대한 크메르인들의 감사와 다음 풍작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생긴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교적 색채보다는 그 이전의 풍속 신앙을 따르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캄보디아의 문화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 넓은 시각으로 품고 이러한 문화가 주님을 향한 문화로 바뀌고 네. 풍부한 물과 과실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더욱 기도하며 캄보디아인들이 복음과 더욱 밝은 문화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건 저희는 고국에서 선교사님들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